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고 있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풀어갈 건데요.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가, 또 이 복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또 누구를 향해서 이 복이 주어지게 되는가.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성경의 이 복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데 그 복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이 복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새해가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복을 여러분들은 구하고 어떤 복을 나누고 있는지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매기는데,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 우리 4장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오늘 4장의 이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마 이 지명들이 낯설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걸어서 오는 겁니다.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들, 각종 문제를 가진 자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무리와 구별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장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앉으실 때에 이 말씀이 5장과 6장과 7장, 여러분 산상수훈, 주님의 말씀에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보훈이라고 지칭하는 이 보훈의 말씀이 끝나는 말씀 속에 그가 권세 있는 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구별됐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과는 구별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리로 나오신 분들에게는, 난 무리로 살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그 산을 올라 제자로 나가는 겁니다. 수고로 나갑니다. 결단으로 나갑니다. 선택으로 나갑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이 갈림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리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렇다면 자녀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로 사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애씀과 수고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애썼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복이 없습니다. 아버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로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형편, 상황, 관계, 우겨싸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사는 은혜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볼 것이냐, 너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죄의 용서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것임을 깨닫는 자는 이 말씀을 볼 때 아하! 이것은 내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는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앞에 여러분 제자 일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리로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택하신 복된 자의 축복이 시작되는 믿음의 날 그리고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잔스크의 애틀랜타에서 저희 교우들과 함께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는 마카리오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팔복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첫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자, 성경은 축복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데 그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이 땅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누가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실 때도 축복하시며 떠나셨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공생을 마치며 승천하실 때 역시 우리를 축복하시며 떠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 주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한국에 와서 우리 선배님들을 잠깐 뵙고 이게 연휴가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제 생일인 줄만 알고 왔는데 구조 여러분들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고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때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세요. 어떻게 그러기에 교회가 부흥했느냐. 4년 반 동안 2,3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문하는 분들 빼고 등록하신 분이 2,300명이에요. 한국에서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더더군다나 더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 우리 젊은 가족들이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아요. 한국에 많이 낳는 가족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젊은 친구들인데 지금 4명까지 낳은 가정이 10가정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그래서 돌예배 드린다는 거를 아니 이게 몇째인지가 헷갈려 계속 드렸는데 그런 가정도 있어요. 매년마다 나는 가정도 있고 저는 이것을 부흥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헌하실 때 아이를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 첫날 축복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첫 공식 예배에 강대사장을 불러서 온 교들의 축복과 함께 축복 기도를 받게 해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자녀가 태어났을 때 누가 아들아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난 너도 참 불쌍하다 이런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상황이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복주기는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마무리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본인들이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존귀한 자리에 있든지 약한 자의 자리에 있든지 자녀를 향한 공통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 했는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 내가 깜빡 줬느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믿으심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성경 중에서 성경 말씀 중에 이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본래의 의도 어떨 때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열심히 구별하며 기도하는 자,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왜 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죠? 왜 그들의 가정이 이렇게 풀리지 않지요? 왜 그들이 섬기는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신명기 8장 16절에 바로 그러한 답이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했던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힘든 가정을 그들이 편안히 지낼 곳들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며 유린했던 그 삶의 이유를 모세를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 아무런 이유 없이 돈 것이 아니라 그 돌며 힘들고 지치겠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의복이 헤어졌는가? 우리가 굶은 적이 있었던가? 우리가 낮추고 이렇게 어렵게 하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요 또한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과 이 고통들이 끝이 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비록 우리를 근심케 하나, 근심하게 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눈물이 나와요. 때로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어쩔 수 이럴 수 있냐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를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니라. 그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이해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에 이 고통 너머에 이 고통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뜻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슬프고 애달프기만 한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만히 나를 살펴보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세상에서는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할지 몰라. 그런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느껴진 그때조차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요?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받는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네, 공부 잘해야 된다. 이유는 좋은 대학에, 이유는 좋은 직장에, 이유는 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사는, 아마 그것을 가르치실 거예요. 제 둘째 딸은 첫째 아들
둘째 딸이 있습니다.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이 친구가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의 교사는, 국민학교 교사는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굉장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리스펙이 있어요. 존경도 있고 삶도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은 이 국민학교 교사가 생활이 그렇게 중산층에 이르지 못해요. 중산 위치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교사가 된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야, 그 직업은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딸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딸의 어머니입니다. 제 둘째 딸의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녹음돼서 제가 이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딸아 너는 결혼 잘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이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람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감은 돈을 좀 잘 버는 사람이어야 네가 그래도 좀 편해지겠다라는 거를 어머니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제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딸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그 복받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정녕 복받는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는 속에 그것을 복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근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거리가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정말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근심과 걱정들이 생겼어요. 변질된 거예요. 이거 진정 하나님이 주신 복 맞습니까? 그 복이 내가 행복한 것 때문에 다른 이가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행복한데 저 사람의 행복을 짓누르고 행복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구별된 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관계에서 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복, 여러분과 함께 이 팔복을 다 다루진 못합니다만 이 초입에 있는 이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이 하면서 복되도다, 너는 참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 복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happiness, happy, happen이라고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연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행복은 all the time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때에 something happened.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단어를 마카리오스, 그를 blessed라는 단어를 썼어요. 앵글로색슨이 썼던 고어예요. 영어 blood라고 하는 동사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bleeding,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여러분, God bless you. 당신을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할 때 쓰는 단어예요. bless you. 피를 흘립니다. 피의 제사를 뜻합니다. 동물을 잡아 피의 제사를 바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Blessing, 축복은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하는 이 팔복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간 자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너희는 참으로 복되도다.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너희의 가슴에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 너희는 복된 자들이로다. 너희의 삶이 가난할지라도, 애통하는 그 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이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복 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디모데전서에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6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첫째는 헤롯의 잔치예요. 헤롯의 잔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부가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가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의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목이 들어옵니다. 쟁반 위에 들려오면서 이 잔치는 슬픔과 두려움의 잔치로 끝납니다. 이어서 벌어지는 잔치가 광야의 잔치입니다. 이 광야의 잔치는 세상이 말하는 먹을 것조차 없는 잔치예요. 그 많은 장정만 5천 명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음식으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다고요. 그곳에, 그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칩니다.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하나님이신 평강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보훈,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마카리오스, 예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성경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신명기 7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이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소유, 생명, 자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필요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씀으로 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모세와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능력 많은 리더가 그 자리를 이끌었는데,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이 있었는데, 만나매 추락의 놀라운 그 은혜와 구름 끼는 것 불기둥의 그 역사를 내가 보았는데,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의 말씀은 이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시편 1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삶의 attitude,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시냇가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냇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황무지를 팠어요.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에 과실을 심은 시냇가예요. 복받을, 그래 세상에 오늘 쓸게, 복받을 팔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복음의 고랑을 파셨어요. 축복의 고랑을 파서 축복의 물줄기를 그 가정으로, 가문으로, 공동체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축복의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따라 행한다, 여기 우리 모두가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복된 길인지를 아는데,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그런 아빠가, 그런 엄마가,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길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받을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복받을 만한 삶의 에리트와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눴던 그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 대신 그 아버지 안에 사는 것, 은혜 안에 사는 것,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능이나 물질, 이 땅의 성취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이 복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문제 앞에서 이 문제 해결이 복이라고 여겨지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이요, 물질이 나의 삶의 복이라고 여기면 그 물질을 놓고 기도할 것이요, 이 우겨 삶 속에 문제 해결을, 관계의 치유 회복을 원한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여길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자에게 복을 먼저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 준비한 동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있으십니까? 네. 네, 잠깐 홀드해 주시고, 네, 몇 가지를 여쭤보고 동영상을 잠깐 한 4분 예, 메시지를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모세를 다뤘으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분이, 그래 맞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분이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오늘을 원망과 미움으로, 그 복이 그 사람에게서 온 것처럼 왜 속고 사십니까? 그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서 사는 것 누가 그럽니까? 왜 속고 계십니까? 그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이 변해 있지 않는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너무나 강한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진 것은 아닙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아니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복 있는 자로,